자, 우리 재수생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수생 요즘 서럽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서럽느냐? 아니, 재수를 하려고 했더니 교육 과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재수를 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뭔가 좀 유리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아니, 딱히 이건 고3 애들에 비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고3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뭔가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이 현재 수학에 뭔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고, 그리고 안 배운 것 때문에 아, 이거 기초 강의를 또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근데 또그 기초 강의를 전부 다 듣자니 아, 시간이 아까워. 또 아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 그럼 기초 강의에서 내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만 좀 골라서 듣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인터넷 열심히 뒤져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막 찾고, 그래서 어느 부분 수강해야 되는지 막 하고, 아니면은 뭐그 해당 인강 선생님의 게시판에 질문해서 저 어느 부분 골라 들어야 되나요? 막 그런 것도 막 질문도 올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그것도 사실 썩 좋지는 않아. 모든 게 커버가 되진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른 단원들은 전부 다 심화까지는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안 배웠던 부분, 그 기초 강의 찾아서 듣는다 하더라도 그 단원의 심화 부분은 커버가 안 되잖아. 그럼 단원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단 말이야. 아, 그렇습니다. 게다가 골라 듣고 나면 그 남는 부분은 책값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3용 강의를 뭐그 어떻게 기초를 메꿨다 치자. 아니면 그냥 고3용 뭐 강의를 또 들으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또 기초 같은 게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면은 또잘 맞지를 않아서 커리큘럼 뭐 타는데도 매우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지. 자, 그래서 너무나 서럽고 괴롭고 고민이 많아요. 자, 걱정하지 마.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바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거야. 자, 그래서 Only for 재수생. 교육과정 바뀐 것만 기본부터 심화까지 싹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 모조리 그 기초뿐만이 아니라 기본부터 심화까지 채워질 것이고, 너희들의 단원 간의 밸런스, 그 실력이 균등 있게 밸런스가 맞아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뭔가 2021 수능 대비 커리큘럼 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게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들 바로 2021 수능 커리큘럼 심화 강의부터 팍팍 들을 수 있게 돼. 아, 완전 좋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 OT인데, 자, OT 수업도 그냥 뭐 썰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 자, 특히 여기 이과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총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새로 추가된 부분, 변화한 부분, 삭제된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야. 너희들이 뭐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미 수집했을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지금 선생님이 주는 자료와 지금 정보보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총정리가 되는 건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자, 첨부 파일 다운받아 보시고, 오르비 게시판에도 선생님이 그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글과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교재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우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새 교육과정 완벽 정리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거야. 먼저 가장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먼저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바로 수학 상, 수학 하야. 사실 교과서에선 그냥 수학이라는 것이고요. 그냥 좀 이제 흔히 업계 남부 문제집에서 그 책이 1학년 내내 배우는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상하로 그냥 업계에서 나눠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 과목들인 거야. 1호 개정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2021 수능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2학년 이후에 배우는 과목들이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과목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자, 우리가 공구 개정.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능을 봤었던 것이 바로 공구 개정이거든. 자, 1학년 때 수학원 수학2를 배웠었지? 아니, 그러면 지금 2학년 이후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수학원 수학2를 배우는데, 이거, 그럼 옛날에 1학년 1학기 수학을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게 아니죠. 제목만 똑같은 거야.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달라.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배웠었던 이전 교육 과정에서 자 미적분,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런 과목들이 있었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자 먼저 이전 교육 과정 수학1하고 바뀐 교육 과정 수학상하고는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죠? 자 이것이 새 교육 과정이고요. 이게 구 교육 과정이야. 근데 거의 똑같아. 물론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 근데 뭐 거의 똑같고요. 자, 그리고 바뀐 교육 과정의 수학하는 어떤 과목이냐? 이전 교육 과정의 수학2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률과 통계 내용의 일부분 또 들어가기도 해. 그렇죠? 네. 자, 뭐 세세한 단원은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야. 바뀐 교육 과정의 수학1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또 꽤나 골때려요. 이전 교육 과정의 수학2 내용하고요. 여기에서 지수 로그하고 이제 삼각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야. 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열도 여기에서 여기 있던 수열이 여기로 옮겨가고요. 막 그렇습니다. 네, 좀 복잡해요. 얘는 이전 교육 과정이랑 어떤 과목이랑 유사하다라고 좀 말하기가 어려워. 수학2의 절반쯤하고 미적분2의 일부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과목이거든. 자, 그 다음째 바뀐 교육 과정의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 과정에 가장 비슷한 과목은 미적분1이야. 하지만 또 아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열의 극한이 들어있진 않아요. 함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째 바뀐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 과정의 미적분1의 수열의 극한 단원하고 그리고 미적분2, 그게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하와 벡터의 일부분. 기하 벡터에서 평면 운동 같은 경우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지? 또는 그 2차 곡선의 접선했을 때 음함수의 미분 막 그런 거 했었죠. 매개변수 미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다 미적분으로 들어가게 돼. 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 선생님이 자료로 꼼꼼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막 필기하느라고 뭐 정신없을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째 바뀐 교육 과정의 확률과 통계는 어떤 것이냐? 아, 뭐 그건 이전 교육 과정의 확률과 통계랑 뭐 거의 똑같은데 일부 내용들이 빠졌어. 어떤 게 빠졌는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하 벡터가 기하로 바뀌었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아, 이젠 벡터는 아주 완전히 없는 거군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평면 벡터는 여기 기하에 들어가 있어. 다만 공간 벡터가 삭제가 됐을 뿐이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이 기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수능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벡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네. 자, 그러면 우리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수학 1하고요. 바로 미적분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자, 이런 과목들이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고 기하는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물론 내후년에는 수능 범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내년에 가야죠. 그죠? 내후년까지 할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이전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간접 범위로서 유효하긴 해. 근데 기하는 이제 간접 범위조차도 아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죠. 하지만 물론 기하와 벡터의 일부분이 이 미적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세세한 단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자료집에 6페이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자. 자, 6페이지. 자, 바뀐 교육 과정의 수학상은 어떤 과목이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전 교육 과정의 수학원이랑 그냥 정확하게 동일한 구성이야. 그런데 다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부등식 영역이 있잖아. 그죠?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부등식 영역 외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져. 자, 근데 삭제가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삭제가 돼서 이제 완전히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것과 관련 내용이 섞여서 들어갔을 때 갖다 버려야 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 있어. 왜냐하면 삭제의 취지가 정말 이제는 배우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교육부에서 뺀 것도 있지만 삭제를 한 것이 이거는 네가 개념으로 배우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그냥 생각해내. 네 스스로 해내. 창의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삭제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여전히 알아두고 있으면 유리한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3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 거야. 고3 애들은 이거 그냥 지 머릿속에서 알아서 생각해내야 되는 반면에 너희들은 그냥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뭐 부등식 그래프 영역을 묻는 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야, 그래프 문제에서 그 부등식이 안 나오겠니? 그러니까 꼭 부등식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래프 그 부등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고 있으면 생각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고. 삭제라고는 해도 알고 있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야. 자.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뭐 기출문제 있으면 그냥 푸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 수학하는 어떤 과목이냐?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건 이전 교육과정에서 수학2와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집합과 명제 내용이 그대로 바뀐 교육과정, 집합과 명제로 이어지고 또 수학2의 함수 내용이 그대로 뭐 변화 없이 함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째 이 경우의 수가 아니 설마 그 확률과 통계의 그 경우의 수 맞나요? 네, 맞아요. 자, 확률과 통계의 그 경우의 수 전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주의하세요. 자,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단원을 우리가 세 개로 좀 쪼개보자. 제일 앞부분에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조합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NPR, NCR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 경우의 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있는 원순열부터 이항 정리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어. 알았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것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SN,K, PN,K 자, 이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지. 자,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알아두고 있는 편이 좀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 분할을 우리가 꼭 SN,K로만 계산하니? 사실 뭐 우리가 분할한다 했을 때 6개를 2개, 2개, 2개로 쪼갠다 했을 때 6C2, 4C2, 2C2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자 이렇게 또 많이 계산을 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그냥 순열조합, 이 조합 범위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알고 있는 게 좋아. 아니 선생님 그럼 결국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거나 다 알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들어간 때보다 안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길었어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근데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없는 그 시절에도조차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합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내용들은 계속 나왔고 수능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이 나오는 문제를 풀어두는 것은 뭐 나쁘진 않다. 기출문제 푼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어. 네. 자, 그것이 바로 개정된 교육과정 수학하야. 그럼 수학2에 비해서 내용이 꽤나 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학2에서 수열지수로그 이 내용들은 꽤나 큼직한 두 단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두 단원이 날아가고 한 단원만 들어갔고 그것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단원의 일부분만 아주 앞부분만 들어갔으니까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요즘 고딩들이 1학년 2학기 때 좀 널널하더라 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바뀐 교육과정에서의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아. 하지만 여전히 빠진 부분이 좀 있어.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 앞부분에 있는 순열조합 NPR, NCR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하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간접 범위야. 알았어요? 직접 범위가 아니야.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직접 범위나 다름은 없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확률 문제 풀 때 순열조합 다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직접 범위나 다름은 없는 것이지. 자, 그리고 원순열부터 이항 정리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경우의 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 부분은 삭제가 되었다. 하지만 알아두고 있는 편이 낫다. 자, 진짜 몰라도 좋은 녀석들은 내가 또 몰라도 좋다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건 알아두고 있는 게 나아. 자, 그 다음째, 자, 확률 단원은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계 단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삭제되는 내용이 있어. 표본 비율, 모 비율의 추정. 이 부분은 삭제됐어. 물론 표본 평균, 모 평균 추정은 있어. 근데 모 비율 추정이 없어. 알았지? 그래서 표본 비율, 모 비율 추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또한 그대로 통계 단원에 들어가게 돼. 알았어? 그래서 약간 빠졌다. 몇몇 세세한 끝머리는 요소들이 빠졌다. 그런데 거의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야. 자, 방금 한 확률과 통계도 수능의 직접 범위였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자, 새 교육과정의 수학 1.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너희들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전 교육과정이 안 배웠었던 코사인 정리, 사인 정리도 여기 이제 좀 들어가게 돼. 자, 수학 1은 이전 교육과정이랑 비교하자면 수학 2의 수열과 지수로그 단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열 단원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지수로그 단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 2에서 지수로그 함수 파트 있죠? 거기서 극한 부분 제외해. 막 무리수 2 제외하고, 그죠? 그리고 막 이런 극한 있잖아, 그죠? 이런 극한.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이거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거 제외한 그 앞부분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뭐 방정식, 분호식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수로그 함수 단으로 통합돼서 들어가. 그러니까 자, 예전에 간접 범위였던 것이 저 앞에 있는 간접 범위 막 상용로그 막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 또는 거듭제곱근 그런 내용들. 그 간접 범위 내용들이 직접 범위 내용들로 바뀌게 된 거지. 자, 너희들 이 부분 이건 뭐 간접 범위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별거 없겠지. 방심하면 큰일 난다. 알았니? 거듭제곱근 막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꽤나 헷갈리게 틀리게 문제를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간접 범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선생님이 또 나중에 다 이 부분 다뤄주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너희들이 막 쉽게 할 만한 부분은 다 넘어갈 거고요. 너희들이 간접 범위로 보다 보니까 좀 그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까다롭게 나왔을 때 못 풀 만한 부분만 선생님이 강의 후반부에서 또 달아주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튼 이 부분이 직접 범위로 바뀌었다는 것.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만들어졌고요. 자, 삼각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배웠었던 그 삼각함수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부등식까지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있죠? 거기 어디까지가 뭐까지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면 덧셈 정리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덧셈 정리 이전. 자, 그래서 덧셈 정리 이전까지만 네. 자, 여기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갑니다. 덧셈 정리부터 막 삼각함수의 뭐 극한 미분 그런 거는 또 다른 과목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을 둘로 쪼개서 앞부분만 여기 수학 1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지. 자,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너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야.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죠. 자, 이거 꽤나 어렵습니다. 꽤나 어렵습니다. 복잡한 공식이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런 복잡한 공식들은 학생들이 너무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빠졌었던 내용이야. 근데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뭐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게 두 번 바뀌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죠? A에서 막 B로 바꿨다가 또 다시 또 바꾸면 B에서 A로 바뀌어요. 뭐 이 나라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꾸 바꿔놓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야. 걱정하지 마. 자, 선생님이 또 다 다뤄주게 될 거야. 아주 심한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수학 1이었고요. 다음 이제 바뀐 교육과정의 수학 2라는 과목. 자, 우리 이미지에는 수학 2라면
막 1학년 때나 배우는 되게 쉬운 과목일 것 같잖아.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름만 수학2인 것이고,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 미적분 1이랑 거의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바로 수열의 극한이 좀 빠져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전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 1의 함수의 극한이 그대로 함수의 극한하고요. 또 미분법이 미분법으로 그대로 가고 적분법이 적분법으로 가는데 또 삭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구분구적법은 따로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들이 수학2의 적분법으로 가게 돼요. 아니, 선생님. 설마 구분구적법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자, 구분구적법. 자, 이 미적분 1이 너희들한테는 이전까지 간접범위였잖아. 그래서 구분구적법이 간접범위였어. 근데 이제는 이것이 직접범위로 바뀌게 돼. 직접범위로 바뀝니다.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어. 미적분 2랑 비슷한 과목으로 옮겨 들어간 거든. 그래서 직접범위로 바뀌게 돼. 자, 그래서 좀 희한하게도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열의 극한도 안 배운 채로 함수의 극한부터 배워. 그래서 애들이 함수의 극한을 지지를도 못해. 약간 수열의 극한으로 극한에 좀 감을 잡고 좀 함수 극한 하면서 좀더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수열의 극한도 없이 함수의 극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미분을 좀 많이 못한단다. 그래요. 미분 적분 못해. 그건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학2라는 과목이었고요. 자, 그다음째 변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적분법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바뀌어요. 아예 그냥 정의를 다르게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구분구적법과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잖아. 근데 구분구적법은 훨씬 더그 응용으로 나중에 후반부에 배우는 과목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해. 그리고 이에 의해서 좀 문제, 예전에는 출제되지 않은 스타일의 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될수 있어. 그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후반부 강의에서 다루게 될 거야.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째 바뀐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직접 범위인 거죠. 아까 본이 수학2는 간접 범위, 미적분 1이랑 비슷한 과목으로서 간접 범위고, 이제 직접 범위, 바로 미적분이 있는데, 이건 이전 교육 과정의 미적분 2랑 비슷한 과목이야. 근데 굉장히 얘가 제일 복잡한 녀석이야. 미적분 2뿐만이 아니라, 이전 교육 과정의 미적분 내용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하 벡터의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볼게. 일단 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범위로 했었던 것이 이제 직접 범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 이제 막 프랙탈, 막 도형의 등비급수 문제 있잖아. 이런 거. 막 이렇게 있고, 막또 막, 막, 뭐 이렇게 있고, 막,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문제도 이제 막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막 추억이 새록새록 하죠? 네.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째. 자, 이전 교육 과정 미적분 2의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와 부등식까지는 아까 어디로 들어간다고? 수학 1 과목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째 그 이후. 뭐 극한이나 무리수 2나 뭐 자연로그 그리고 뭐 자연로그의 극한 그리고 미분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란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 단원에서도 덧셈 정리 이후부터 막 사인 코사인 막 극한 있잖아. 저 x분의 사인 x가 1로 수렴한다. 자, 그런 내용 그리고 뭐 미분까지가 바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란 단원으로 통합해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거는 두 단원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미적분 2의 기존의 미적분 2의 여러 가지 미분법 요 단원하고요. 기하 벡터에 음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미분 있었잖아. 그죠? 바로 평면 곡선에 접선할 때. 또 평면 벡터에서 평면 운동의 속력과 가속력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통합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들어가게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 자, 단원 이름이 좀 더, 이름은 똑같지만 실제로 내용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기존의 여러 가지 미분법에다가 추가적으로 기하 벡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미분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합쳐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 벡터가 완전히 다 빠진다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부분은 또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서 살아남게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째 여러 가지 이제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그것이 여러 가지 적분법으로 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미적분 1에서 구분구적법 있잖아.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들한테는 여러 가지 적분법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평면 벡터 단원에서 평면 운동에서 거리하고 곡선의 길이 있죠. 그죠? 그거 막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 부분도 적분법으로 들어가게 돼. 한마디로 기하 벡터가 완전히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 벡터에 있었던 미분하고 적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미적분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느낌이 이제 확 오게 될 것이야. 자, 그다음 넘어가서 네. 이제 그러면 그 기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 더 이상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할 테니까 언급을 할게. 자, 기하 벡터라는 과목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기하 이렇게 두 글자로 바뀌었고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 평면 곡선 단원에서 음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미분 그런 거 제외한 채로 2차 곡선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 자, 그다음째 평면 벡터 요 단원에서 평면 운동의 속력, 가속력 또는 평면 운동의 거리나 곡선의 길이 그 내용들은 빠진 채로 자, 그거는 미적분으로 간다 했지? 평면 벡터 단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공간 벡터 단원에서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는 그냥 그대로 살아남아서 들어가고요. 공간 벡터 내용들은 전부 다 삭제됐어. 공간 벡터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추가되거나 변화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추가된 내용은 여기서 접선 공식이 한 종류가 더 추가돼요. 기울기 중심의 접선 공식 하나가 추가돼.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음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미분 배우지 않은 채로 2차 곡선의 접선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미분으로서 그 접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유도한다는 거. 즉, 접선 공식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일단 전에 안 배웠었던 새로운 접선 공식이 배우고 또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은 기존에 배웠었던 접선 공식도 유도하는 방식이 달라져. 아, 물론 사실 수능에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긴 하죠. 궁금할까봐 이야기를 해줬어. 네. 자, 그러면 이걸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또 선생님이 또 깔끔하게 이걸 총정리를 해줄게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네, 10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쫙 펼쳐서 한번 봐봐. 프린트한 거 이렇게 종이 반 접어서 하지 말고 이걸 쫙 펼쳐서 봐. 펼친 채로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진짜 자료를 환상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인터넷 뒤져서 찾았었던 교육과정 변화 정리표 어떤 표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지. 이 선생님의 자료 제작 능력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위쪽부터 보시면 선생님이 이건 앞이 내용들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다 설명은 안 하는데 여기에서 표를 보는 방법만 좀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과정 이게 10페이지죠? 네, 10페이지 그 왼쪽 표를 좀 이제 보시면은 과목이 꼭각 단원이 어떻게 되고 그 단원별로 각각 쪽에서 그것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 화살표로 어느 단원,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는지를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 삭제된 내용은 다 삭제가 된다. 아니면 이것이 뭐 어디 수학하로 들어간다. 이것은 수학, 뭐 수학1으로 들어간다. 막 그런 내용들을 쫙 써놨어. 그죠?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교육 과정이 바뀐 교육 과정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자,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죠? 여기 10페이지, 이거는 11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바뀐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이 있어. 그럼 그각 단원별로 이것이 이전 교육과정이 어느 단원에서 들어온 것인지, 그것이 또한 화살표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쫙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구나라고 한눈에 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확률과 통계에
그리고 미적분, 수학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요번 수능의 직접 범위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색깔 칠, 좀 바탕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해. 자, 이걸 교재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그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이 색깔을 좀 컬러를 즐길 수 없는데, 그런 친구들은 한번 좀 첨부 파일을 또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길 바래. 자, 그리고 거기 맨 아래쪽에 자, 변화 요점 정리를 좀 해놨어. 또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놨죠. 자, 삭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자, 수학상에서 부등식 영역. 자, 우리 이전 교육 과정에선 수학원이었죠. 하지만 아는 것이 좋다. 자, 일단 수원이었고요. 그래도 아는 게 좋아.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풀다가 이 내용 나오거든. 너무 건너뛰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게 더 유익할 거야. 자, 집합외분화, 자연수외분화. 이전 교육 과정에서 확통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아두기. 자, 그럼 이제 표본 비율, 모 비율 추정. 자, 확통에서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됐죠? 이거는 진짜 삭제.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것이 나오거든 그냥 건너뛰어. 알았어? 그냥 갖다 버려. 자, 그럼 이제 공간 벡터, 이것이 완벽하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삭제가 됐고요.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 이 삼각함수의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 좀 있는지 없는지 정체성이 모호했던 부분이었어. 그래서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고 좀 모호한 녀석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도 이제 진짜 다 빠졌고요. 물론 뭐 탐구 활동 이런 거는 좀 남아있긴 해. 아무튼 이제 뭐 아주 희미하게 있지만 그냥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원 구성상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수능에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죠? 삼각함수 합성 이런 내용도 삭제가 된다. 자, 그리고 나오긴 나오는데 변화하는 부분, 일단 정적분의 정의가 변화하게 돼.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뭔가 여전히 예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런 문제 후 이제 강의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다음 이제 덧셈 정리 유도 방식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안 배웠었던 코사인 법칙이라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덧셈 정리를 이전 교육 과정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유도할 수 있어서 유도 방식이 바뀌게 돼. 자, 그리고 2차 곡선에 접선 유도 방식이 음함수의 미분을 쓰지 않고 판별식을 쓴다는 거. 하지만 뭐 어차피 자, 우리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차 그 아니,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 단원, 수학원 삼각함수 단원. 바뀐 교육 과정의 수학원입니다. 거기 삼각함수 단원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제 들어가게 돼. 근데 이거는 정말 꽤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에 삼각함수를 정말 철저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어. 자, 그다음 이제 2차 곡선의 기울기 중심의 접선 공식이 그런 새로운 공식이 추가가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을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료를 계속 좀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가지고는 들을 땐 알겠는데, 그지? 좀 돌아서고 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약간 긴가민가 할수 있어.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였던가? 아니면 남아있었던 건가? 긴가민가 할수 있는데, 선생님이 준 자료 그냥 몇 번씩 심심할 때 보면은, 아,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의 틀대로 너의 사고가 완전히 재구성돼서 확실하게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야. 자, 그리고 이것뿐이겠니? 자, 우리 이 지금 OT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바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괄적인 정리를 했을 뿐이지만,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 과정 바뀐 부분만 기본부터 심화까지 우리 재수생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확실한 컨텐츠를 준비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면은 정말 이 바뀐 교육 과정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고, 이 고3 학생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바이바이.